육군 24단이 전반기 최우수 주특기팀 선발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전평가를 통과한 전차와 장갑차 11개 팀은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쟁을 펼쳤습니다. 취재 김태우 기자입니다. K1 2원 전차의 사격으로 육군 24단의 최우수 주특기팀 선발 대회가 시작됩니다. 부대는 기계화 부대 특성을 고려해 사단 장병들의 전투 장비 운용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매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사전 평가를 통과한 1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K2와 K1, E1 전차 5개 팀, 그리고 장갑차 6개 팀은 정지간 사격과 이동간 사격을 실시하며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각 부대를 대표한 팀답게 대부분 표적을 명중시키며 우승팀을 가리기 힘든 막상 막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준비 기간 전투 장비에 더 익숙해졌고 언제든지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우수 주특기팀 선발 경연대회를 통해 전투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기량으로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육군 24단은 전투 장비가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사명으로 오는 후반기에도 최우수 주특기팀 선발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굿바이 뉴스 김태우입니다.